그리고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D28 골든에라 커스텀 모델입니다. D8 골든에라 커스텀 모델. 이거 일부러 좀 뒤집어 놓은 것 같거든요. 네. 제가 모델 못 찾을 뻔. 이게 D8 골든에라 스타일 모델입니다. 이 기타의 소리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서도 연주해볼게요. 제 표정에서 드러났죠. 일단 디바디가 주는 또 이런 저음의 풍성함과 좀 일종의 좀 그런 부드러운 크리미한 사운드가 또 직접적으로 잘 드러났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음부에서뿐만 아니라 약간 높은 음역대에서도 되게 예쁜 톤으로 포장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크게도 연주도 해보고 또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좀 작게도 연주해봤는데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볼륨을 크게 견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어떤 사양에서는 크게 발현하는 좀 장점이 있었는데, 얘는 어쩌면 좀 더 큰 볼륨을 좀 잡아주는 어떤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? 라는 건 개인적인 좀 의견. 네. 네. 딱 이 모델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드레드넛 바디의 기타죠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멜로디 연주할 때보다 스트러밍 연주를 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가진 기타였던 것 같아요. 28 이제 골든에라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VTS가 적용된 그런 모델입니다. 상판에 VTS가 적용된 아디론닥 스프루스, 측판은 와일드 그레인 로즈우드로 만들어졌는데, 그래서 무늬를 보시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무늬가 되어 있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화려한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즈우드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,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V자 형태의 사운드가 딱 느껴지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고, VTS가 적용돼서 그런지 조금 더 소리의 질감이 좀 뭐랄까 에이징된 듯한 느낌, 이거를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살짝 오래 쓰면 생기는 미묘한 그 텅텅거림의 그런 느낌도 잘 좀 표현이 됐던 모델 같거든요.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연주할 때도 되게 크게 연주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는 쳐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석환 매니저님께서 이걸 그것 부분도 컨트롤하시면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더 객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주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모델은 사실 이런 헤드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좀 1960년대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거든요. 그리고 앞에 무늬를 보시면 되게 화려하게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저게 앞에 헤드플레이트도 와일드 그레인 로즈우드를 사용해서 적용한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 봐도 그리고 뒤에서 봐도 되게 좀 화려한 무늬를 가진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
감사합니다. 일단 그 D8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? 그 생각으로 좀 준비했던 커스텀이거든요. 두 번째 모델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모델. 이것도 뒤집어 놓으셨는데 일부러 이 무늬 보시라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. 네. 이거는 D8, 아디론다, 그리고 지리코테 모델입니다. 개인적으로 좀 계속 연주도 좀 살짝 절고 있는데 네. 좀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. 네,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연주했는데 그럼에도 좀 계속 어려워서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연주했던 D사이즈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품이 들어간다? 좀 더 무게감 있게 연주를 해야 얘가 갖고 있는 어쩌면 좀 기대하는 장점일 것 같은 소리를 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런 느낌에서의 또 사운드가 좀 더 이렇게 묵직했다 할까? 아까는 좀 더 밝다라고 제가 표현했었나요?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다크한 쪽의 음색을 갖고 있던 게 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좀 지금 이제 D8 두 대를 같은 곳에서 비교하신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냥 뭐 되게 그 거친 표현이어도 좋으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? 단순히 이 두 개의 사운드를 비교해 봤을 때. 좀 전에 있던 거는요. 네. 그 차람이 좀 적은 데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서 이렇게 연주하면 좋을 법한 소리인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사람이 더 많은 곳에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. 예,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찰스님, 그 두 개 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로즈드 소리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뭐 묵직하다, 파워풀한 소리다라고 보통은 저음이 강한 소리 쪽으로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로즈드는 딱 그런 표현에 맞는 전형적인 저음이 밸런스가 강해서 힘있게 들리는 그런 소리인데 지리코테 같은 경우는 보통 저음이 사실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이 지리코테가 특징적으로 원래 딱 초음을 아까도 이제 굉장히 치는 거 보고 많이 느끼셨겠지만 한음 칠 때 원래 파워가 때리는 파워가 강해요 소리가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강하게 들리는 소리 근데 아까 그 치기가 어렵다 얘기하시는 거 좀 이해가 되는 얘가 좀 어떻게 보면 파워 일변도의 그런 소리 스타일이라서 섬세한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 그래서 정말 그 연주 스타일이 마초적인 그런 스타일을 나는 힘있게 때릴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
저도 지금 들어봤을 때 하이톤의 연주를 하실 때도 아래쪽 줄을 연주하실 때도 소리가 되게 좀 두꺼운 느낌의 소리가 딱 들려졌어요. 그래서 좀 전에 비교했던 D28하고 되게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되게 강력한데 뭐랄까 이 강력함이 날카롭게 강력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묵직하게 강력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좀 느껴졌습니다. 아, 동석 씨한테 맞는 느낌이죠. 네. 그래서 특히 이 모델은 이제 상판이 아디론닥으로 만들어지고 측판이 지리코테로 만들었는데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되게 그런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이라고 딱 느껴져요. 그리고 또 와일드그레인이랑 다르게 되게 다른 무늬를 갖고 있는 다른 의미로 화려한 그런 기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은 뒤로 걸어놓을 때가 저희도 많거든요. 그러면은 뒤에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. 와, 야, 이런 목재가 있어? 딱 그렇게 보일 법한 그런 목재.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 목재라고 보여지고 지리코테는 좀 다른 브랜드에서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한번 마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지리코테가 표현할 수 있구나,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렇게 지리코테의 모델도 들어보셨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들어볼 모델은 마틴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바디라고 할 수 있겠죠? GPC 바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는 좀 블루스를 기반의 연주를 해봤고 그 뒤에는 좀 팝적인 기본적인 16분음표 스트로크를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다 좋았어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전체적인 장르에서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 가능한 어떤 기분을 주는 악기다 정도가 지금 인상적인 것 같고 좀 음색적으로도 좀 저음도 풍부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 하이프렛에서의 어떤 멜로디적인 요소들도 좀 선명하게 들리는 걸 봐선 그런 부분에서도 멜로디 표현에 있어서도 다 된다?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떠오르네요. 다 된다? 바꿔서 말하면 다 된다는 건 또 어떤 하나가 되게 특출나게 느껴지진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나쁘게 말하면 굳이 굳이 나쁘게 여러분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상판은 앵겔만 스프루스로 만들어진 모델 그리고 측후판은 코코블로라는 목재로 만들어진 GPC 바디입니다. 사실 마틴에서는 이 GPC 바디가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바디 스타일은 아닌데 마틴에서 GPC 바디를 만들 때 좀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히 말씀하신 방향인 것 같아요. 좀 GP 바디, 특히 컷되어 있는 바디는 거의 모든 장르에 좀 대응이 되어야 돼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타라고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. 지금 이 모델 들어보셨을 때 우리 찰스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앵겔만의 코코블로잖아요. 네. 이 모델은 자체가 GPC 바디라는 것도 이제 마틴에서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지만 앵겔만 스프루스 상판이 쓰였다는 것 자체도 이제 마틴에서 되게 흔치 않은 조합인데 먼저 말씀드리자면,
부분에서 굳이 낙동이라고 말하자면 그쪽이라고 제가 네,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 그냥 다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하시니까 균형 잡히게 좀 이렇게 빗선에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앵겔만이 보통 앞에서 말했던 시트카나 아니면 좀 더 강한 소리를 낼 때 쓴다고 하나 눌러서 그렇습니다는 그냥 좀 보통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대신에 좀 더 화려하고 이쁜 느낌의 소리가 나는 편이고 근데 보통 이제 라틴 기타를 보통은 저음이 강하고 막 힘있는 묵직한 소리 때문에 보통은 다들 좋아하시지만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묵직한 거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이런 GP가 드레드넛 정도는 아니고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나는 것 같고 그런 GP바디에 앵글러스 플러스로 조금 더 마틴 일반적인 마틴 드럼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이쁜 느낌이고 저음은 조금 순화된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 좋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코코블러 이뻐서 좋아요. 코코블러도 보시면 무늬가 좀 이쁜 편이죠. 다른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로즈드나 마호가니랑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목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은 딱 저도 느꼈을 때 그렇다고 저음이 아예 없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. 저음도 충분히 있는데 하이톤도 되게 잘 도드라지게 밸런스 있게 잘 소리가 난다. 그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모델 아닐까. 그 설명 듣고 나니까 확실히 그 저음이 좀 정제되어 있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. 마틴 중에서 그렇다는 건데 얘도 다른 보통 일반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적재한데 기타랑 갖다 대면 저음이 엄청 셀 거예요. 사실 포커블로라고 이름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포커블로도 로즈우드예요. 로즈우드 계열 곡지입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그 V자 모양 이퀄라이저 모양 딱 그런 소리 스타일이에요. 실제로 뭐 그 막 그런 여러 목재들 소개하는 페이지 보면 코코블로가 위치한 위치는 저음 쪽에서도 조금 클린한 톤을 가진 그런 목재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. 그런데 딱 그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코블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소리가 날 거야 라고 하면 마틴은 가끔 아닌데? 나 이런 소리도 낼 수 있는데?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고정관념에 딱 갇혀있을 필요는 없으시고 충분히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잡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가진 기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